좋아요, 구독!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65% 상승했고 S&P 500 지수 0.27%, 나스닥 역시도 0.26% 상승하면서 간만에 세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포드모터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사실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 2%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던 포드는 매출이 발표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 430억 7천만 달러, EPS 49센트로 LSEG 예상치인 매출 418억 8천 달러와 EPS 47센트 모두 상회했습니다만 다만 올해 수익 전망을 다소 낮춰잡았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올랐습니다. 4.28%를 찍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0.02%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맞보복을 보류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무려 5% 이상 떨어지며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M7 종목들은 반도체주들이 하락했고요. 기술주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우세하자 빅테크 소장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과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빅테크 업계는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서둘러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주 M7 종목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대폭 둔화했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은 3분기에 평균 19%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 전체 기업들의 예상 순익 성장률인 4.3%보다는 훨씬 크긴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전 6개 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저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이 M7 기업들이 평균 이상의 이익 성장, AI에 대한 노출, 강한 주가 상승 등의 특징이 있고 이 정도 수익으로 성장하는 지배적 기업을 찾기는 어렵다면서 여전히 M7 종목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6% 올랐네요. 현재 시간 3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이 드디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간 28일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을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능이 탑재된 아이패드와 맥용 소프트웨어 버전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이날 배포된 소프트웨어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이 일부 포함됐는데 이 AI가 가장 시급한 이메일을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긴 이메일은 핵심만 요약해줍니다. 만일 사진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사진 속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검색할 수 있고 원치 않는 물체나 인물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 경우 편집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최신 칩인 M4를 장착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맥은 지난해 10월에 M3 칩을 장착한 아이맥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출시가 되는 건데요.
이번 아이맥은 M4라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SoC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화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돼서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6% 하락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좀 약세였는데 엔비디아 역시도 0.7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40달러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상승했습니다. 0.88% 상승을 했는데 현지 시간 29일 3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0.3% 상승했는데요. 아마존 역시도 현지 시간 3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현지 시간 30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0.86% 상승하면서 역시나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하락했습니다. 0.57% 빠지면서 172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입니다. 쿼터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이 발생하면서 한 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75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이 여파로 지난주에 주가가 약 7.5% 폭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쿼터파운더 버거가 다시 판매될 거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뛰었습니다. 주가는 1.43% 상승하며 29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얇게 썬 양파에 대한 조사를 이어감에 따라 900여 개의 매장에서는 양파가 없는 쿼터파운더 버거가 제공됩니다. 한편 맥도날드 역시도 화요일장 개장 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로빈후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대선을 정확히 8일 앞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하는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주식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살펴보도록 하죠. 웰스파고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37%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50달러 높여 잡아서 47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금요일 마감가 대비했을 때 24%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웰스파고의 분석가 스티븐 카할은 이익 마진의 증가, 가격 인상, 레코드 레이블과의 관계 진화 등을 성장의 촉매로 언급하면서 스포티파이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